세포 중에서도 째깍째깍 하는 동안에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없어졌다 하는 생명도 있고, 사흘 가는 생명도 있고, 열흘 가는 생명도 있고, 1년 내 가는 생명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중에 형태도 그렇게 많은 형태와 생명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충제를 묶고, 글쎄 구충제 먹으면 뭐가 다 녹는다고 돼도 그러는데, 우리 어려서 구충제를 먹었는데, 보살님 어려서 구충제 자식 보시죠? 그럼 구충제 먹고 나면은 아침에 똥구멍이 근질근질근질해요. 그랬죠? 네. 그 기억도 맞습니까? 네.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지! 바로 그, 아니 그 근질근질근질근질 하는 거라. 근질근질 뭐가 나오는 것 같아서 손으로 얘기해 보니까 잡히거든. 쭉 빼니까 뒤단이 쭉 나고. 싱그럽죠? 그게 어떻게 내 속에 살았겠는가? 회장님 압니까? 우리 그 시절 살았죠. 요새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전혀 그런 걸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그시 약을 먹으면 그시 약이 이렇게 있어요. 구충제 거야. 요래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주고 그랬죠. 애들 이제 학교 가면은 이제 학교 가면 줍니다. 네. 거기 가서 먹으라고 넣으면 하는데, 그런데 야 그런 것이 어떻게 우리 몸에서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지금도 어떤 충이 어떤 작용을 해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다 같이 사는 겁니다. 같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뭐가 있느냐, 지난번에 내가 봉헌사도 가서 얘기했는데, 멸구치죠. 멸구 논에, 논에 멸구치는데, 옛날에는 멸구칠 때요 벼에 그 멸구가 들으면 다 깔아먹어 봅니다. 그런데 멸구칠 때 요게 벼에다가 앞에 요 깔때기 쪼매한 거 해가지고 붙여가지고서 석유를 해서 앞에서 석유를 물을 눈두렁에다 방방 채워놓고 석유를 한 방울 탁 떼어놓고 가고 떼어놓고 가고 떼어놓고 가면 뒤에 가는 사람이 바가지를 가지고 그 물을 벼에다가 버시죠. 버신다. 버시면은 멸구가 그 벼잎에 붙었다가 석유 물이 냄새가 나고 오니까 석유도 미끄럽거든요. 그게 그러면은 떨어지는 거라. 멸구가 떨어지면은 멸구가 물에 동동 뜹니다. 그 날파리 같이 자매한 게 있어요. 뜨는데 그거 뜨는 순간에 물을 멸구를 딱 치고 물을 싹 빼버리는 거야. 물을 싹 빼버리면은 물에 떠내려서 동동동동 떠내려가 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 보면은요 벼가요 활기가 생깁니다. 왜냐면 벌렁 뜯어먹는 그 벌러지라는 놈이 없어져 버리니까. 회장님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멸구도 쳐보고 그랬는데, 그 뒤에 도열병이 있어가지고 도열병 약 친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DDT 뭐 농약 그걸 가지고 치고 그랬거든, 하얀 거. 그런데 요새는 그거 안 합니다. 분무기를 가지고 싹 쳐버린다. 그런데 그 농약이 엄청 독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집을 추수를 하고 집을 하나도 안 부리잖아요. 엮어가지고 염이고 또 전부 해가지고 또 숫자에 놨다가 소, 겨울에 소 먹이로 다 염물 썰어가지고 또 삶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죽고 염물 삶은 물에 또 손도 씻고 발도 씻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 소가요 얼마나 그 청정한 벼잎을 먹고 한겨울을 따뜻하게 다 자라고 했었는데, 요새 벼집을 못 씁니다. 전부 농약을 쳐가지고 거기에 독성이 전부 배어가지고 아무리 한우라고 해도요 전부 다 내리는 물도 흐르는 물도 이 그 저 사료에도 전부 독성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독성이 들어있는 음식을 우리 먹고 전부 안에 면역력이 약해지고 이 소독이 다 돼가지고 그래서 안 되는 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병만 걸리면 죽네. 아까 우리 회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어디서 소미로 갈 때, 저,
그 언덕에 올라갔다가 배가 고프면은 오후쯤 되면 배가 고프면은 나무 밭에 고구마 하나 쑥 뽑아가지고 잔디에다가 씩씩 묻어보고 그래가지고 또 바티칸이 이겼다 씩씩 묻어보고 그래가지고 이래서 우두우두 묻거든요. 맛있어요. 맛있고 그리고 물 먹고 싶으면 저 겨울에 고개만 숙이면은 꿀떡꿀떡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그 묻고 그랬는데 요새 흐르는 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샘물도 못 먹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도 살았는데 지금 30년 전에 보살님 생각해 보세요. 물장사가 있었습니까? 30년 전에 우리 평생에 지금 30년 전에만 해도 물장사가 없었는데 우리는 지금 아무리 산중이라도 샘물을 못 먹습니다. 국물을 못 먹습니다. 전부 생수 사다가 짊어지고 올라가서 먹습니다. 그렇게 괜찮긴 괜찮지만 그래도 이 구름이 뜨던 구름이 전부 오염이 돼가지고 산성비가 내리죠. 온갖 지금 공장 그 연기가 올라가가지고 옛날에는 저 미세한 먼지 저 사막에서 날아오는 먼지가 전부 여기에 그 저 서해안 바다에 내려앉아가지고 전부 뻘이 돼요. 그게 좀 뻘이 먼지거든요. 뿌리 먼지인데 그 속에 있는 조개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런 걸 이제 푸른 것들은 다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저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피부에 붙으면 피부암이 생기고 코에 들어가면은 또 이제 병이 생기고 전부 병이 생깁니다. 그게 왜 병이 생기느냐? 옛날에 먼지는 깨끗했는데 요새 먼지는 전부 화학물질이 공해로 인해서 크기에 흡입되어가지고 남산에요. 남산에 가랑잎이 썩지를 않아요. 왜 안 썩느냐? 전부 매연에 찌들어가지고 안 썩습니다. 그전에 내가 일본에서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저 비원을 갔거든요. 비원을 갔는데 새가 없어요. 새가 없어. 왜 비원에 새가 없느냐 하니까 그 벌레지가 있으니까 벌레지 죽인다고 약을 쳐가지고 나무잎에 벌레지가 없어요. 그 나무잎은 깨끗해요. 깨끗해요. 근데 새가 없어. 왜냐? 새가 먹을 게 없으니까 안 오지. 새가 먹을 게 있어요. 근데 안 오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런 겁니다. 다 상의상존이라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더 듣고 보니까 연기법이라는 걸 말씀하시는데 그게 상의상존 서로상자 의지할의자 산 서로상자 존재할존자 서로 의지하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혼자 살 것 같지만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네. 지 혼자 못 삽니다. 아, 목마를 때 물이라도 먹어야 살 거 아닙니까? 이거는 물에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다리 아플 때 지팡이 짚고 올라가고 신 신고 올라가고 신도 의지하는 거죠. 신도 의지하는 거, 밥도 의지하는 거고 우리가 전부 의지하는 거요. 다 의지 서로 더불어 사는 거죠. 누가 박수라도 쳐줘야 기쁘죠. 노래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지 혼자 노래 아무리 잘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종로바다에 가서 내가 대통령이다, 내가 대통령이다, 여러분 나를 따르세요 해주면 개뿔로 지가 무신 듯해요. 개는 뿔도 없지만 개뿔 자꾸 얘기하지. 사람들이 누가 알아줄 때 되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저들끼리 해먹고 살겠다 하면 안 돼. 천만의 말씀. 지 혼자 독약청청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우리는 더불어 다 같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자는 것은 전부 뭐냐? 탐욕심입니다. 탐욕심. 버릇을, 막된 버릇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 탐진치 삼독이에요. 마음대로 안 된다고, 지 욕심대로 안 된다고 성질 부리거든요. 성질. 성질을 부리니까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계속 성질 부리면 어리석어져요. 술을 인해서 술 많이 먹으면 어리석어지죠. 그래서 술 먹지 마라 하는 거예요. 많이 먹지 마라. 살도 음망 이것은 사바라이째인데 5개 중에 불음주 설묵자머라 하는 것은 이거는 조금 약으로
조금 기분 좋던데는 먹지만은 취하지는 말아라.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회장님도 술을 잘 취하고 취하면 안 돼요. 취하지만 조금 조금 맥주도 한 잔 다 먹고 기분 좋으면 되고. 아니 소화제를 갖다가 몇 개만 먹어야지. 소화제인다 하니까 뭐 하루쿵 해가지고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모든 건 다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되는 게 없습니다. 점점 되는 거라. 그래서 지장보살 하면은 업장 손님이 되고 자꾸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남한테 자꾸 칭찬을 해주고 고향을 해서 베풀어 줘야 돼. 베풀어줘. 그렇지 못하면 안 돼요. 우리 성원신님이요. 내가 그동안에 모르는 동안에 연을 해가지고 저 그전에 연밭에는 왔거든요. 연밭에는 오고 오늘 내가 몇 번 왔느냐 했더니 오늘 세 번째라 그러네. 왜 세 번밖에 안 오셨어요? 그렇게 내가 더 연을 온 것 같은데. 내가 저 동국대학 있을 때 대학원 다니고 그래가지고 해서 그때가 참 좋을 때다 내가 그랬는데 그때는 저 노래하는 저 김기민요 하는 사람도 있고 상하는 사람도 있고 얼씨구절씨구 이라자 좋다 얼씨구나절씨구 그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는 어쨌든 연불도 지장보살 그 늑자맹이가 돼가지고 지장보살 참 좋아요. 올라갈 때도 지장보살 내려갈 때도 지장보살 하면 마음이 업장소민이 됩니다. 그 내가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침을 많이 면 다리가 아파가지고 내가 어떤 노보살님이 저 침을 놔가지고 이거 피를 뽑아야 됩니다 하는 거야. 내가 보름을 동안 피를 뽑았는데 어째 그리 아픈지 그침 있잖아요. 이거 콕 찌르는 거 해가지고 피가 나니까 그따 부항을 붙여가지고 피를 쪽쪽 하루에 50개씩 뽑아내니까요. 그래가지고 보름을 뽑아주니까 어지러지네요. 그래가지고.